일하는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은 양육일 겁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겠죠. 경기도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불만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운영 비결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8개월 때부터 맞벌이를 하게 된 강태현 씨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구세주가 됐습니다. 세심한 보육은 물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근이나 조금 개인적으로 늦어질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올 때까지 좀 도맡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아기 잘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췄다는 겁니다. 만 18개월 이내에 영아가 입소할 수 있는데 영세반은 교사 1명당 2명, 1세반은 3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시로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표정을 읽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때 선생님 밀접 보육함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 형태이기 때문에 영아 수가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생후 개월수별로 반을 나눠 뒤집기나 배밀이, 걸음마하는 시기에 따라 맞춤형 보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식사도 성장 시기에 따라 이유식과 진밥으로 나눠 배식합니다. 둘째를 이제 보고 여기 다니고부터 또 너무 잘하고 형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전 또 욕심이 또 슬슬 나더라고요. 그래서 딸 보고 우리 하나 더 놓을까? 내가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경기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세심한 보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 이용 부모 4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5.6%의 만족도를 기록. 특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 와이프하고도 둘이 웃으면서 이제 영세반이니까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더 보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 지원보다 이런 어린이집이 진짜 많아지는 게 부모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333곳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오는 2016년까지 37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세아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주요TV 최창순입니다.